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29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9편은 민족적인 구원을 경축하는 노래이죠. 이 129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의 모든 기억들, 고통의 기억, 반복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런 기억을 더듬는 그런 내용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겪은 시련들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간섭하셔서 그들의 원수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죠. 이것은 시골의 노래이기 때문에 농사의 일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너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시련당하는 이스라엘이 이전의 고난을 기억하고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하고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전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시작부터 단도직입적이죠. 시인은 마음이 불타서 자기 입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할 것을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고난이 반복되었고 쉴 수 없이 많았죠. 조상들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난이 넘쳐납니다. 옛 야곱은 자신의 날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종 이스라엘 개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환난에서 환난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 번이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수들을 저희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그 모든 이름을 기록하기도 힘들고 누구니조차도 일일이 나열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표현으로 하면 소시부터 청년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공격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사실 핍박은 교회에 주어진 예수님의 상속이죠. 그리고 선민이라는 표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 묻은 깃발을 들고 있는 것이죠. 모든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은 독특했고 그 독특함 때문에 쉴 새 없이 공격하는 원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싸우지 않으면 결코 편히 지낼 수 없는 존재들이죠. 택하신 백성은 처음에 가나안에 있을 때 자주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심한 압제를 당했고 또 광야에서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정오에 찬 그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적이 많았죠. 저희가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이 고난은 일찍부터 시작되었죠. 소시부터 그리고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의 그 맨 처음 시절은 고난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고 에가서 3장 27절에 되어 있죠. 그리고 그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고난에 대해서 되풀이를 하고 있죠. 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고난의 반복이 심했으면 이스라엘은 이것을 거듭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스라엘은 자신의 슬픔으로부터 이 노래를 지어서 자신의 비참함에서 노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사실 여기서 성전가를 듣는 듯하는 표현이죠. 어려운 싸움 끝에 승리하는 듯 하다가 또 싸움은 다시 종종 다시 시작되고 심지어는 길게 연장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이 전사는 그 갈등을 정말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고 때때로 싸움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전사는 숨을 고르고 이렇게 외치죠. 너희가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원수는 여러 번 기회를 갖고 거의 이긴 것 같았지만 사탄의 군사들은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3절에 보면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밭가는 자들이 들에 이랑을 짓듯이 그 매질하는 자들이 육체를 찢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잔인한 채찍에 죄수처럼 학대를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등은 압제에 의해서 밭고랑처럼 이랑이 만들어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민족은 원수에게 어찌나 심하게 채찍질을 당했든지 한번 매맞을 때마다 그 등과 어깨에 굵은 선이 남았고 상처에 피가 흘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밭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땅을 가르는 그런 고랑을 가르는 그런 것과 같은 표현인데요. 많은 사람의 마음이 사실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의 혀의 채찍을 휘두르는 그것에 사람들이 맞고 심한 상처를 입었죠. 어찌나 심했던지 사람들의 인격이 중상모략에 고랑이 파이고 선이 그어지고 또 참된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이런 잔인한 채찍질을 당하면서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장차 교회가 당할 그런 고난의 예언이었고 교회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온은 밭 가는 것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랑을 길게 찧었도다. 마치 잔인한 일을 즐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원수들의 그 성질에 맞는 짓을 끝까지 하려고 작정한 듯이 언제나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의 미움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은 최대한 해를 가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불사합니다. 원수들은 마귀의 일을 헛되게 하지 않고 너무 열심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고랑을 더 깊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교회에 고랑이 패거나 공격을 당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영국의 개혁자여 순교자였던 휴 레티머는 온 세상에서 마귀보다 부지런히 밭 가는 사람은 없다고 잘 말했는데요. 마귀는 짧게 고랑을 파지 않습니다. 방해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정도가 아니라 방해하는 일에 철저합니다. 해가 진다고 해도 멈추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은 마치 능숙한 농부처럼 밭을 갑니다. 그들은 성도의 등에다가 사악한 일을 저지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겁쟁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사람이 어떻든지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시고 압제자들에게 공의를 시행하실 것입니다. 소를 쟁기에 매는 그 줄을 끊은 것처럼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원수들이 잔인한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던 그 끈이 뚝 끊어졌습니다. 시편 124편 7절에 나오는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렇게 노래했듯이 여기서는 원수의 압제의 그 수단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죠. 이 말은 조만간 의로우신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효과적으로 그 줄을 끊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한 민족을 사용하시지만 그 징계가 끝날 때 그 도구가 된 그 민족을 반드시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그 원수가 그분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실지라도 그분의 백성을 해치는 자들은 또한 미워하십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자신이 사용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핍박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선한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해치는 자들이 무가치하게 될 거라는 것이 바로 이 정의입니다. 옳은 것과 그런 것을 혼동하는 자들은 당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는 외면당할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는 왕에 대해 음모를 꾸미는 자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정당한 소원이죠. 그 속에 개인적 악심이 전혀 담겨있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평안을 바라지만 또한 배반자로서 그들의 몰락을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자들이 형통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 현 시대는 너무도 경박스럽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 광신자로 취급되고 악의 세력을 미워한다면 근본주의자라고 비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로서는 반대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진심으로 이 위협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에발과 그리심의 옛 관행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 두 산에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의인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았죠. 왜냐하면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공의가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주님의 교회는 너무도 아름답고 유익하며 무해하며 너무도 선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들은 온 인류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고 온 인류의 원수로 취급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6절에 보면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지붕의 풀은 금방 자라지만 곧 말라버리죠. 열을 받아 싹이 나서
푸른 잎을 피울 만큼 충분한 양분은 받지만 제대로 발육하는데 충분한 흙도 없고 양분도 물기도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립니다. 다 자라기 전에 죽어버리죠. 그래서 뽑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히 사라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원수의 운명도 그렇습니다. 원수의 형통은 잠시지만 파멸은 신속합니다. 그들이 지위가 낮았다면 아마 좀 더 오래 살았을 것이지만 그들이 높기 때문에 파멸되고 그들이 속히 성공하지만 똑같은 속도로 실패할 것입니다. 핍박자는 견고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하고 활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히 사라지고 그들의 없어진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근본 없는 종교도 이단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련하고 뿌리 없는 그들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다. 왔다가 갑니다. 아무도 그들을 대적해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악인은 그 안에 소멸의 씨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그냥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의인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씨로 남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악인은 그 속에 있는 씨가 악의 씨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죠. 7절에 보면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농부가 낫을 가지고 덤불을 베려고 할 때 손에 질 것이 없습니다. 풀은 풍성함을 약속하지만 거둘 것이 없고 잘라서 운반할 것이 없고 손으로 붙들 것이 없고 무릎에 모을 것이 없었습니다. 곡식은 사실 가슴에 안고 운반하지만 이 풀과 같은 존재는 집으로 가지고 갈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약속에 의해서 그들은 시시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들의 번성함은 일종의 시들매 불과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유익을 얻은 자가 없고 그들은 스스로 유익을 얻지도 못합니다. 이 악인들의 목표는 나쁘고 그들의 일은 더 나쁘고 그들의 종말은 최악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추수 때 이제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을 하죠. 그러나 불경건한 자, 죄인의 생애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보면 절거하기보다는 눈물을 흘리고 싶고 그들이 성공하기보다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악한 삶을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경건한 자들은 대적들에게 거칠게 학대당하지만 거기서 인내하고 복된 추수를 거두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나 불경건한 자들은 잠시 동안 형통하고 완전한 특권을 누리고 해를 입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잠시 후면 자신의 길이 다하고 뒤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복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까? 주님의 의로움 가운데 주님의 복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까? 주님, 주님의 백성들은 소시적부터 당한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또 지난 고난을 되새겨보면서 주님의 원수의 압제가 어떠했는지 알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구원이 어떠했는지를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반복된 자비에 대한 그 기억을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 머리 숙여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를 대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도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의 그 슬픔을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는 이 시편을 우리의 시편으로 삼고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당하는 자들이 멸하지 않고 주님의 핍박당한 자들이 버림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든든히 세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모든 악한 원수들의 압제 가운데 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섭하시고 원수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고 거기서부터 구원하신 그 은혜를 노래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묵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